오늘 서울이 38.3도까지 올라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. 1위가 94년 38.4도였는데 내일 이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서울이 39도 예상되는데요. 이렇게 더운 이유,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고요. 여기에 태풍 종다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동풍을 보냈고,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고 강한 햇살까지 더해져 기온이 오르고 또 오른 겁니다. 금요일부터는 1, 2도 정도씩 기온이 내려가는데요. 내려가도 35도라니 이 더위 실화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. 다음 주에도 35도 선의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, 대구 37도, 대전이 38도까지 오르겠고요. 아침 최저 기온도 서울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요즘 딱 하나 다행인 것이 이 공기가 쾌청하죠. 맑은 하늘과 뽀송한 구름 풍경이 폭염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. 이것이 날씨다. 이진희였습니다.